안녕하세요. 돌파리 지식인입니다. 해당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소파의 기본 형태와 내부 구조를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모양이나 내부 구조는 소파의 외형과 앉는 느낌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자기 취향의 종류를 아는 것이 소파 고르는 법의 첫 단계다. 일단 소파 형태로 기본적인 종류를 잡아두자. 스트레이트 스탠다드 소파. 네모난 모양이 특징인 이른바 일반 소파의 형태. 사이즈는 1인용에서 2.5, 3인용이 일반적이며 앉는 인원에 맞게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다. 팔이 나무로 된 것이나 다리 높이가 낮은 로우, 타입 높은 하이 타입 등 디자인에 따라 더욱 세밀하게 종류가 나뉘기도 한다. 카우치 소파. 좌면의 깊이가 넓어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 있는 타입의 소파. 거실 등에서 느긋하게 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소파다. 다리를 얹는 부분이 오토만으로 분해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코너 시스템 소파. 방의 형태에 맞게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조합할 수 있는 소파. 엘자 소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많은 인원이 앉을 수 있어 가족이나 손님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소파 베드. 등받이 부분을 넘어뜨려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소파. 원룸 등 좁은 방에서도 수용하기 쉽고 손님용 침대도 된다. 소파의 내부 구조에는 깃털 스프링 우레탄 스펀지 등의 종류가 있다. 부드럽게 몸을 감싸주는 소파라면 깃털을, 단단하게 몸을 지탱해주는 소파가 좋다면 스프링이나 우레탄을 선택하면 좋다. 마음에 드는 종류의 소파를 찾으면 다음에는 사이즈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소파에는 1인용부터 2인용, 3인용 등 인원수에 맞춘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인용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둘이 사용한다면 정말 2인용면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이즈감을 억제해 두자. 소파 사이즈 고르는 법의 요령은 인원수가 아니라 어깨 너비다. 일반인의 어깨 너비는 키 0.25cm로 알려져 있으며 좌우 10cm의 여유를 갖고 대체로 1인당 60cm 내외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둘이서 앉을 경우 2인 용나도 1,200의 폭이라면 꽤 빠듯하다.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면 1,300 이상의 사이즈의 것을 선택하고 싶다. 패브릭 소재 소파는 통기성이 좋아 연중 쾌적한 촉감이 지속되며 분리해 세탁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관리가 편한 점이 큰 포인트다. 다만 액체 오염에 약해 진드기나 먼지가 쌓이기 쉽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죽 소재 소파는 뭐니뭐니 해도 방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고급스러움이 포인트다. 액체의 오염에 강하고 빨리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 경련 변화에 따른 풍조의 변화도 즐길 수 있다. 단, 통기성이 나빠 여름철은 땀을 흘리면 미끄러지거나 불쾌감이 있는 것이나 건조나 열화 등의 관리가 필요. 가격도 패브릭 소재에 비해 비싸다. 소파 고르는 법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선택한 소파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미지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지 여부다. 생활 방식이나 함께 사는 가족을 생각해서 선택함으로써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소파를 선택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방에는 소파 베드를 추천한다.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쉬고 싶으면 2인용을 고르자. 소파 침대라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침대와 소파를 바꾸는 것으로 원룸 방에도 탄력이 붙는다. 커플이나 부부 등 2인 가구에는 2인용 이상의 소파를 추천한다. 둘이서 느긋하게 앉는다면 2.5인용을 선택하면 된다. 팔의 폭이 슬림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좌면 폭이 넓어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다면 카우치 소파나 시스템 소파 등 크고 좌면 폭이 넓은 것을 선택하면 좋다. 발수 가공 소재를 선택하거나 커버를 교체할 수 있는 종류를 선택하면 더러워져 버려도 안심이다. 아이의 나이나 애완동물에 따라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로우 타입의 소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파의 올바른 선택 방법은 형태나 내부 구조의 종류, 사이즈,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 방법을 해나가는 것으로 실패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소파를 선택하기 쉬워진다. 꼭 소개한 선택법을 참고해 수많은 소파 중 자신에게 맞는 소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